9월에 쇼트워크를 맡게 된 권찬우입니다. 9월의 주제인 간증문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침 저기 전문가가 계신데 일단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수봉상교회에서 간증문 저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잘생긴 김우영입니다. 그동안 했던 간증이나 아니면 혹시 기억에 가장 남는 간증이 있나요?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왔을 때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능부에서도 간증을 한번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김문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본당에서도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딱 그 다음 주에 간증을 딱 하러 나갔어요. 제가 간증을 딱 한번 하는데 우와 웃음도 막 나오고 슬픔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네. 이번 년에도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저한테는 은혜로웠던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데 혹시 창피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처음에 간증문 발표를 했을 때는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고 떨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간증문을 점점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용기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용기가 나서 더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혹시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요령 같은 거 있나요? 간증문 쓰는 요령은 일단은 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가장 특별한 일 그런 거를 쓰는 게 간증문의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간증문의 유형은 간증문의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뉘죠. 은혜를 받기 전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때문에 그 간증문 쓰는 게 참 힘들 텐데 쓰고 나면 기분은 어떤가요? 쓰고 나서 기분은 뭐 약간 홀가분한 기분도 있고 약간 잘했다 이런 나의 위로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쓸 때에도 그렇게 귀찮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뭐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간증문을 쓸 때에도 전혀 귀찮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오히려 신나고 즐겁고 이 간증문이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 간증문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달에 간증문 쓰기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텐데요. 혹시 자신의 간증을 쓰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나요? 간증문을 처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쓰는 분들은 약간 귀찮다. 아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고 결국 쓰다 보면 어렵지 않게 쓰게 되고 그럼 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간증문을 쓸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영 씨에겐 간증이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쇼트업을 맡아주신 전문가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